이거는 에이 이거는 진짜 이건 아니야. 뭔데 이게 지금 이게 갈고리였어? 갈고리에서 낚싯바늘 아니었어? 이런 느낌이지. 저렇게 큰 갈고리를 어? 이 공구 이런 쓰레기 같은 공구틀 하나로 어? 저거를 몇 개씩을 떼낸다는 게 몇개 말이 안 되잖아. 상식적으로 좀 현실적으로 현실적으로 나도 이거 뛰기 싫다고. 야 이거 뭐 뛰고 싶어서 뛰는 줄 알아? 어? 남들도 다 뛰니까 나도 그냥 뛰는 건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거 살인자 이거 살인자 안 하고 싶지. 우와 그냥 뚝 떨어져 이런 게 어딨어. 에이 이런 거안 하지. 에이 해대가 너무 하는구만. 공구틀 하나 들고 지금 살인자 걸쇠를 다 부수고 있어 지금. 말이 돼 이게? 거기다 신호도 안 뜬다? 신호라도 뜨면 내가 이해라도 하겠어. 신호도 안떠 신호도. 이봐 말이 돼 이게? 아이 또나몇개몇 일로 오지 마 일로 오지 마가가가 가라고 임마. 내가 이걸 하는 이유는 점수 때문이 아니야. 이거 사람들이 그러니까 저거 뭐고 살인자 하는 사람들이 이거 신고하라고 하는 거야. 이거 말이 안 되지 않냐 그러면서. 에이 말이 돼 이게? 어? 아니 어떻게 이걸 다 떼갈 수가 있냐고 이거를. 아휴 대패를 넣은 거였다 이거. 잡으면 뭐해? 잡기도 힘들게 만들어 놔놓고. 아이 이거 잡기가 차라리 쉬우면은 이해가 가. 잡기도 되게 어렵게 만들어 놓고 어? 갈고리가 해체가 된다는 게 이해가 안 가네, 나 분위기가. 그것도 또 갈고리 해체는 또 오지게 쉬워요. 가만히 좀 봐. 그잖아, 이게 상식적으로 이게 웬 일이냐고, 이게. 거기다가 수리킷도 없어도 돼, 아니, 수리킷이야. 응급 의료킷도 없어도 사람 수리할 수 있는 게 말이 되냐고, 이게. 없어, 갈고리가, 여기저기. 갈고리 두 명이, 갈고리. 아, 이게 아니지. 없어, 이제 갈고리 못 찾아. 전반 저거는 점수 달라고 저렇게 하고 돌아다니겠지. 난 이거 자가 신고하라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자가 신고를 하겠냐는 거야. 접지, 차라리. 베타인데. 지가 지돈 주고 산거 아닌데. 밸런싱이 이미 이게 밸런싱이 아니지. 이런 식으로 하면 누가 살인자 하려고 그러겠냐고. 안 그래도 혼자 해야 되는데. 다 이거 그냥 이것만 찾아다니는데 그냥 딴거 없어 그냥. 거는 것만 찾아다니 거는 없어 지랄. 야와 이거 봐 사이사이에 있는 것까지 다 털었는데 뭐가 있어? 아무것도 없지. 아, 말이 되냐는 거야, 이게. 보호동물이야, 이거. 얘네들이 그냥 집에 와서 죄송합니다. 그냥 쓰레기 만들고 가. 없어! 이거 봐, 없어. 갈고리 없어, 이제. 이제 지하밖에 갈고리 없어. 가서 죽어도 돼. 예?
그냥 가서 죽어도 돼. 왜? 갈고리가 없거든. 못 걸거든. 옷걸이에 옷을 못 걸어. 말이 되는 얘기지, 이게. 해도 너무하잖아. 아무리 베타라지만은, 아, 물론, 베타 유저가, 내가 봤을 때, 베타 유저 한국인 한 10명 집어넣으면은, 이런 거 다 조절해. 한국인들 모여가지고, 어? 너무 많은, 이렇게 쉬운 그게 어딨어. 이렇게 숨기 쉬운 게 어딨어. 그냥 데리고 놀아도 돼, 그냥. 이렇게. 데리고 놀아도 돼. 원래? 그냥 기다려, 그냥. 또 놀아. 따라오면 또 넘어가. 말 되냐고, 이게. 이게 말 돼? 에이, 이건 아니지. 이렇게. 게임 밸런싱이 이건 아니지. 이게 어떻게, 아니, 이게 어떻게 게임이야. 어, 무빙으로 이렇게 피하던지. 이것도 아니고, 뭐. 아니지. 해도 될 게 있고. 누가 살인자 하겠냐고, 이러면은. 아무도 안 하려고 그러지. 쟤는 헤드셋을 안 들어서 그래. 헤드셋이었으면 깔깔이 치는 소리가 다 들려. 깔깔이 치는 소리라도 듣지. 그잖아. 우리가 30초. 누가 해 이거를, 살인자를 누가 하냐고 이거를. 말이 안 되지. 누구 좋으라고, 도망자 재밌으라고, 자기 농락당하라고. 에이, 적당하게 밸런싱이 중요한 건데 이거를 제일 중요한, 아니 살인자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야. 옷걸이라고. 옷걸이를 때 가다니 이렇게 쳐맞아도 돼. 왜? 아, 빼면 되거든. 도망치면 되거든. 아, 그러고 보니까 판자가 다 어디가 오네. 판자 다 어디가 있니? 나 이쪽에 판자 있을 줄 알아. 판자 위치로 이동을 했는데. 판자도 스턴이 왜 걸리냐고. 스턴이 잠깐 비 환자, 아휴. 말이 안 되잖아. 적당해야지. 억지도 적당해야 그게 억지지. 이건. 말이야, 방구야, 이게, 어? 이 꼬박한 놈이, 다 훔쳐가, 이 꼬박한 놈이, 옷걸이를. 내가 여기서 죽지? 살아나가. 왜? 옷걸이가 없거든.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지. 말이 안 되거든, 이거. 뭐, 이거 걸려? 이렇게 걸려줘? 이렇게 걸려줬다 치자. 걸려줬다 쳐. 그럼 얘가 나한테 오겠지. 중요한 게 뭐예요? 뭔지 아세요? 중요한 건? 옷걸이가 없어. 옷이 있으면 뭐하냐? 옷걸이가 없는데. 뭐 열려? 안 열려? 아, 그게 중요해?
안 열리면 어때? 열릴 때까지 열면 되지. 병신. 아, 찐따새끼. 이거 하나 못 열냐. 아, 이거 진짜 중요한 거야, 이거. 이거 진짜 의미깊게, 심각하게 생각해야 돼. 다 나갔네, 나 빼고. 이건 내가 여기 있으면 농락이기 때문에 그냥 나갈게요. 쟤는 한마디로 한 명도 못 잡았어. 아, 한 명도 못 잡았다니까. 다 나갔어. 다 탈출이야. 왜? 걸 데가 없거든. 옷걸이를 걸 데가. 걸 데가 없어. 아니, 옷을 어디다 거냐고, 그래. 옷을 어디다 걸 거야? 잡으면 뭐 하냐고. 옷을 뭐 걸 데가 있어야지. 이건 뭐야? 호프, 희망, 리실, 모르겠어. 아, 이건 내가. 말이 안 되잖아. 아니, 말이 되는 짓거리를 하고, 말이 되는 소리를 하고 나서, 어? 다 같이 평등하게 살 수 있는 권리를 줘야지. 살인자는 이미 권리가 박탈당해서 없어. 누가 하겠냐는 거야, 살인자를. 이런 식으로 하면. 어? 상자 까서 그냥 공구상자 나오면, 아싸! 그러면서 옷걸이 다 가져가는 거야, 집에다가. 어? 말이 되는, 이게 말이 안 된다. 아이고, 옷걸이 가져가서 뭐 할 건데, 니들이. 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엔진 고칠 때, 엔진 고칠 때, 저 뭐죠? 그 툴킷이 들어가는 거 이해를 해. 왜? 아, 엔진 고치니까, 뭐, 육각 렌치도 있어야 되고, 어? 벤치도 있어야 되고. 이거 좀 많이 필요하겠지. 뭐, 어? 이거 좀 많이 필요하겠지. 아까 보셨어요? 그 갈고리, 그 굵기? 예? 굵기, 그 크기, 우람한 크기. 예? 그냥 일반 벤치로 그게 뭐, 일반 리퍼로 그게 잘리냐고, 그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라고, 지금. 걔는 지금 보호받아야 될 애야. 보호동물이라고. 맞아. 아, 정도 것을 해야지. 아, 제 말 틀려요? 솔직하게. 지금 봐요, 방금. 한 명, 저랑 어떤 놈 하나, 둘이 해갖고, 그거, 랭 3랭짜리 그거. 둘이서 옷걸이를 다 줍 빼는데. 그잖아요. 옷걸이 다 줍 빼는데, 그래. 말이 안 되잖아. 말이 안 되냐, 말이. 애가 걸 데가 없으니까 한 명도 못 잡아, 결국. 아유. 잠깐만, 인텔린. 응답. 아이, 또 바쁘시면은, 한 번 더 가겠습니다. 사바나야? 뭐, 동물 보호단체에서 꼭 나와야 돼. 말이 안 되잖아. 왜 조금 있으면 뭐 상자 열면 총도 나오지? 말이 안 되잖아. 총 맞으면 살짝 느려지면서 나중에 다시 빨라지면 이건 나 이해해. 근데 뭐 아니 판자댁이 지 앞에 잠깐 떨어졌다고 난리가 나고 어? 뭐 한 대 때리고 그 칼에 묻은 피를 왜 지 팔에다 왜 바르는데 도대체. 말이 안 되잖아. 바로 앞에 있는데 먹일 거면 바로 앞에 있는데. 나 같으면 난 그런 짓 절대 안 해. 나는 내 앞에 만약에 내가 살인자였으면 난 그런 짓 안 해. 집 던지지. 칼을 집 던지겠다. 나한테. 집 던지서 맞아 죽이지. 말이 안 되잖아. 집 던져야지. 아, 바로 앞에 뻔히 뛰어가는 그건 애비 둘 거야, 그거. 왜 지팔아 발라. 바르기를. 지팔이 무슨 바레트야? 바레트. 어? 색깔 입혀야 돼? 아, 미안. 이거 내가 잘못. 그렇다고 해서 니들이 날 다 쌍무시하고 도망갈 필요는 없잖아. 난 무한하게. 난 보호동물을 보호할 거야.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한번 잡으면 돼야지. 너 올 때 안 됐냐? 내가 두번 했을 때인데.
와라 좀. 아이. 왜 이렇게 하나. 나한테 뭐 해줬다. 안 와, 얘. 자, 이제 올래? 어디 나 뭐야 모르겠는데 어디 있는데 도대체 어디 있는데 나 개 무섭다 잠깐만 말이 안 되잖아 적당히 사람들이 어? 상식적으로 생각을 하라고 상식적으로 갈고리를 어떻게 떼나 저거를 나무 부러지는 소리가 얼마나 큰지도 모르는 말이야 엔진 고치는 소리보다 나무 부러지는 소리가 오지 큰데 저 나무를 베거나 뭐 그 쇠 연결되는 그걸 띈다고 상식적으로 생각했어요 그 저 뭐라 금속 중에 가장 무른 게 뭔지 아세요? 가장 무른 금속 그러니까 연성이 좋아 아, 나 걸렸다 이거. 연성이 좋은 금속 뭔지 아시는 연성이 좋은 금속 자 금속 중에 여러가지 금속이 있는데 연성이 가장 좋아 이빨로 물어도 막 애가 막 눌리는 금속이 있어 그럼 뭐예요 우리 금입니다 금 에? 순금 네? 보면은 이 순금으로 만들어도 이 정도 굵기면은 일반 니빠가 아니라 그 대형 그 쇠사슬 끊는 니빠 있죠 그런 걸로 끊어야 돼요 첫째 둘째로 뭐 예를 들어서 이거 뭐 끈을 자른다 대놓고 생각해봐 아우, 사람을 걸 건데 이 정도로 뭐 버텨 안 되지 뭐 끈 몇 개로 버텨 안 된다고. 사람이 몇 킬로인데 내가 무서워서 이러는 게 아니야 여러분들이 좀 착각하실까봐 얘기를 드리는 건데 무서워서 내가 숨고 그런 건 아니야 이 게임 시스템 자체가 제 위험해 위험해 어. 야, 뭐하냐 너 해체 안하냐 이것도 실패할 확률 있냐 아. 아이 도또 해체할 수 있는다는 건 해체할 수 있다는 거는 모르겠다 저도 모르겠어 일단 갈고리만 해체 안 되면 돼 갈고리가 제일 멘붕이었어 오늘 한 거 중에 멘탈 터져가지고 언차티드 하면서 풍경 보고 있었어 적당히 해야지 적당히 말이 안 되잖아 상식적으로 금도 그래 어? 굵기 그 1cm 정도밖에 안 되는 거 그거 자르려고 어? 쇠사슬 자르는 거 그거 가지고 자르는데 해제는 너무했다 안 그렇습니까? 짬뽕님 안 그래요? 아니 쇠사슬 집에 가져와서 뭐 할 거야 그잖아 쉽게 생각해 쉽게 동물상에 넘길 것도 아니고
이거 어디서 걸렸지? 난 아니죠. 그니까 울지 지 혼자 하는 것도 짱나는데 말이 안 되잖아. 벌써 열렸어 지금. 말이 안 되잖아. 어? 엔진 해체 한 10개 해야 돼. 10개 아니 10개는 좀 쉽고 8개나 6개 8개 이런 거. 8개는 괜찮겠네. 8개 정도 해야 돼. 엔진 해체 8개 하고 어? 그리고 갈고리 주변에 한 20개 있고 이래야 돼. 그리고 1인당 갈고리 한 개밖에 못 부수던지 아니면은 뭐 저 뭐야 그 뭐야 공구 박스 하나에 갈고리 하나야. 안돼 안돼 안돼. 이래가지고는 이거 봐 이게 누가 열리나 이거. 미친년 좋다고 뛰어가잖아 집에. 말이 되냐는 얘기야 이게. 이게 과연 옳은가 라는 걸 생각해보자는 거야. 어? 아하 랄랄라 랄랄라 해도 나는 안 죽는다고. 한번 맞아야 돼. 한번 맞으면 또 얘가 속도 오지게 올라가죠 첫째. 그리고 때리고 나서 얘는 또 우리 살인자는 뭐해 손에다 지 손에다 피 닦잖아. 말이 안 되잖아. 지 손에 피 닦은 얘기가 어딨어. 왜 하나 썰고 나서 숫돌에다 칼 갈고 앉아가지고 칼 좀 갈다가 출발하던가 지랄. 말도 안 되지. 말이 대소를 해야지. 해도 될겠고 하면 안 될겠지. 아 지팔에 왜 닦냐고 지팔에. 그 시간에 한 대도 때려야 될 거 아니야. 이해가 안 그래요? 일단은 내려. 제일 불쌍해. 살인자가 제일 불쌍해. 물론 이제 나 같은 놈이 살인자를 하면 뛰든 안 뛰든 뭐 어떻게 해서든 한 놈 이상은 무조건 죽인다라는 마인드로 하니까 뭐 이해는 하겠다면서도 일반인은 안 그렇다는 거지. 옷걸이에 옷을 걸고 싶은 거지 진짜로. 그게 제일 멋있는데 안 그래요? 바닥에 누워서 질질 기어다니는 거 그거 뭐하는 공격이야 그거. 아저씨 좀 갔다 올게. 정말 이건 정말 이거 뭐라 그래야 되죠. 제가 영화 할 줄 알았으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영화 할 줄 알았으면 이거 바로 건의했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얘가 뭔 잘못이냐 얘가. 내가 봤을 때 야는 그냥 오 뭐야 이게? 미친놈 얼마나 해체를 했으면 이거 1랭 됐어. 이거 최고 랭크. 와 이 새끼 도대체 뭐 옷걸이를 몇 개를 뗀 거야.
집에 옷걸이를 막 한창 쌓아놨게. 내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하나 저거 보이면 저거부터 잡겠습니다. 이것도 똑같아. 이거하고 이거 둘이 백인 둘이 이거 잡아야 돼. 이거 어? 살인자. 아휴, 옷걸이를 지나고 집에 옷걸이 장사하냐? 옷걸이 몇 개 뜬 거야? 회사는 안 되는 행동들을 저렇게 해서 랭크를 올리고 싶냐는 거지. 아유, 이 새끼, 요거, 요거. 일본 스시놈, 이거. 왜 저래? 내가. 몇 개를 뗐길래 저래? 1이나 되노. 아까 4였는데. 아, 잠깐만. 그리치, 그래. 그리치라 그런다. 그리치 맞나? 그거 있죠. 뭐, 점수 서로 올려주고 서로 윈윈 하는 그거. 힙합도 아니야. 힙합이야. 힙합. 힙합신. 한국인이구만. 영어를 잘 모르. 영어 잘 모르는 한국인이고. 힙합신. 전체적으로 밸런스 다시 맞춰야 돼. 뭐야 이거? 어. 너 뭐하냐? 야, 너 지나가지도 않고 너 뭐하고 싶냐? 야, 너 지나가지도 않고 어떻게 문을 닫을 생각을 하냐? 그 자리에서 문 닫으면 니도 같이잖아. 너와 나의 연결고리는 그렇게 가깝지 않단다. 나 여기 걸려있어봐. 어? 야, 친구 있어? 친구? 없으면 막 조용히 가만있어, 임마. 일단 여기 한번 눌러보고. 이쪽 라인 살짝. 어디있냐? 야, 브라시. 덤벼 있지, 놈 새끼야. 야, 일로와. 하나, 너의 옷걸이의 원수는 내가 갚아준다. 모든 이들의 옷걸이의 원수. 내가 갚아주겠다. 알겠냐? 애들이 나쁜 것만 너무 배웠어.
밸런싱이 너무 안 맞아. 어? 뭐야? 어? 뭐야? 이야, 하지마. 이 새끼가 뛰고 다니고 있냐, 이거. 이 새끼, 이거. 너 이 새끼, 너 일로와. 너, 꺼져. 이어, 이어 하지마. 너, 우, 하지마. 아,도 하지마. 잉,도 하지마. 어? 걸었는데, 아. 어, 니 덕에 니 친구 잡았다, 야. 야. 깜짝이야. 보자. 때문에 네 친구가 이제 곧 갈 거야. 스페이스 바로 오지게 누르고 있지만은 곧 갈 거라고. 스페이스 바로 오지게 누르고 있는데. 야. 다 죽을까 이거. 아, 짜이 왜 그래? 와 임마. 라나. 너 용서 못 하겠다. 네가 갈고리 다 가져왔지. 샹시. 갈고리 왜 가져가? 옷걸이 왜 가져가냐고 내 옷걸이. 이런 쓰레 같은 놈을 봤나? 이 친구도 바로 바로 앞에 할까? 다시 되돌아가. 내 옷걸이 가져가지 마. 내 옷걸이는 내가 지킨다. 내 옷걸이는 내가 지킨다. 제가 또 위에 보려고 왔나? 하나 갖고. 나 같으면 일로 도망간다. 물론 이 위치를 봤을 때겠지만, 뭐라 그래야 되죠? 상당히 바람직한 위치죠, 이쪽이. 도망치기도 좋고, 파크를 하기도 편하고. 하지만 나는 애들이 좀 매너가 있었으면 해, 적당히. 전마직이 지금 후크 몇 개를 가져가는지 몰라. 몇 개를. 아, 이거 켜져 있네. 이야. 막아놔. 우와, 이 새끼야! 니들 다 뒤졌다, 이제. 뭐, 다까진 아니겠지만, 하나가 목표긴 한데. 아, 둘이 같이 댕기네. 니가 하나구나. 하나 너를 잡고 싶었어, 솔직히. 너를 오지게 잡고 싶었어. 왜냐면은, 니가 랭크가 1이더라? 니 랭크 1이더라? 니가 랭크가 1이길래, 야, 너를 오지게 잡고 싶었어. 하나 잡혔고.
다 넘어가. 난 유비 잡으러 가지. 유비 뭐 풀려났네. 와, 인마. 니들 수리하지 마, 너들. 개인적으로 수리하지 마라. 허락 먹고 수리해라. 지들끼리 수리하고 왔냐니. 난 니가 갖고 싶었어. 왜냐면 니가 랭크가 높더라고. 니가 랭크가 높아서. 너 1랭이더라. 우와, 역시 고랭은 들리구만. 그걸 또 애 빼네. 이야. 아, 여기서 버티겠다. 말을 못해도 먼 곳에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어. 모험을 흐르고 싶어서 살아갈 수 있어서 늘 그토록 행복합니다. 아무것도 나 가진 게 없어. 네가 웃어준다면 나 행복할 텐데. 뭐야 그래? 어우씨. 야, 미쳤다. 모든 걸 주고 싶어서 사랑할 수 있어서 나 그토록 행복합니다. 콩. 이것들이 이어서 아주 뽕을 뽑는구나. 아주 뽕을 뽑아. 늘 둘이 아주 이어서 뽕을 뽑는다. 이것들이 여기서 아주 그냥 뽕을 뽑고 앉았어요. 말이 되는 짓을 해야 뭐 내가 이해를 하고 넘어가는데. 이마 이거는 뭐 포기하고 있고. 너 1렙 어떻게 달았냐? 아! 옷걸이 뽑았냐, 옷걸이, 쌍놈 새끼야? 어? 옷걸이 뽑았냐고, 이 등신아. 이런 옷걸이 사냥꾼 새끼. 넌 새끼야, 넌 죽어도 싸, 이 새끼야. 어? 옷걸이를 다 가져가면, 임마, 1렙 주제에, 어? 어디서 옷걸이를. 싸가지고, 이 새끼. 야, 너 여기. 에이씨. 야, 여기. 아, 새끼. 아까 그리고 아까 그 새끼 그거 어디 갔어?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이 새끼야. 지가 나갔네.
이게 제 클라스죠. 보셨습니까? 예? 일랭이고 지랭이고 나버리고. 예, 깝침 어떻게 된다? 삿된다. 삿된다. 정말 삿된다. 까불지 마라 이거죠. 근데 이번에 좀 솔직히 운이 좋았죠. 운이 좋았다는 건 뭐냐면은 해체킷을 먹은 사람, 그러니까 풀킷 먹은 사람이 뭐야 저거 한 거야. 저 뭐야 그 뭐야 나한테 일찍 잡혀서 죽었어. 풀킷 먹은 애가. 그러니까 힘들죠. 도와주는 것도 적당히 도와줘야지. 이쯤 되면은 서바이버가 한두 명 희생도 할 줄 알고 이래야 되는데. 여기 있네 임마 이거. 오지게 도망쳤던 우리의 친구. 인텔님 아직도 잠수야? 아, 얘네들 친구구나. 나갔네. 아닌가? 로딩인가? 잠깐만. 뭐 보고 계시는 분이 계신. 아 벌써 오는데. 아? 미안해. 잘 생각해봐. 정말 이 편이야. 쟤는 또 왜 저래. 왜 또 오냐? 자, 오지 마, 일로. 자, 왜 잡혔냐?
미쳤네. 아니 잡힐 일도 없는 애가 왜 잡혀? 저 위에 올라갔으면 잡힐 일이 없는데. 이것도 안 켜져 있고. 야, 이 등신아! 야, 이 등신아! 에라이 이 새끼야. 어그로를 끌 거면 좀 끌어.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괜히 나갔어. 아니야. 그동안 니들은 빨리 오지마 등신들아. 오지마 가. 나 신경쓰지마 가. 아야 그러지마. 가라고 그냥. 야 우리 엔진 하나도 안 켜져있어 지금. 이놈 미친. 너 니들 던지냐. 엔진 하나도 안 켜져있다고. 엔진이야 켜. 미친. 내가 시간 끌 때 니들이 아씨야. 잡힌다. 와 정말 정말 한판. 네, 깔끔한 한판. 아 근데 재미있었어 솔직히. 재미있었어. 네. 와 이마 점수 먹은 거 보소. 뭐지 4인치. 오케이. 꺾어. 어 됐다. 됐다. 컴온.
아, 없는데. 나갈게요. 어? 아, 없는데. 어, 자, 돌아. 어, 됐다. 왜 나가! 응기 있는데, BJ 응기 있잖아, 왜 나갔어. 어? 어, 방폭. 나가지 마. BJ 응기 있으면 나가지 마. 드리킬 아니야. 드리킬 아니야. 아이디 바꿨어. 아이디로도 광고 좀 하려고. 사람 좀, 아는 사람 좀 오게. 됐다. 좋아? 좋아? 어떻게 하지? 약간 장난식으로, 그러니까 장난식으로, 그러니까 뭐 그냥 편하게 한판 할까? 진짜 제대로 한판 할까? 지금 그게 걱정이네요. 어떻게 해야 되지? 엔조이로 가야 되는지 아니면은 인지 모드로 가야 되는지가 높은. 엔조이로 하려면 약간 좀 농락도 하고 해야 돼. 짠. 아 근데 이거 불 꺼도 무섭진 않아. 솔직하게. 이 무서워요? 무서워는 좀 거리가 있지. 솔직하게 리얼리즘 하고. 어? 리얼리즘 하고. 오케이? 무섭다기보다는 그냥 뭐 좀 뭐, 에? 그런갑다. 그냥 뭐 잘 만들었네. 아, 좋아. 챌린지 많이 떠서 요번에 빨리 하나 또 하나 끝내겠네. 어허. 또 하나 끝낼 거야. 랩을 한번 보면. 나도 같이. 저기 걸려있네. 3개를 내가 함께 했네. 빠라빠빠빠빠빠 모두의 마블 모두. 거의 좋아하네. 왜?
당신의 맘을 모든 해 당신의 맘을 모든 해 모두의 맘을 다 함께 해 딴딴딴딴딴딴 한 번 더! 와, 나 내가 고쳤어. 하나만 더 고치면 나 거의 뭐 다 고치면. 나 혼자 다 고친 거 아니야. 하나. 라스트 원인데. 응? 다 썼네. 야, 금고, 씨. 얘네 집 털어. 집 털어, 씨. 어허. 집을 털으라고, 원바. 뭐 내놔, 좋은 거 하나 내놔, 그래. 아. 내 작전은 이거라고. 자, 엔지니어 어디 있을까? 어, 벌써 안 했네. 그러면은, 난 이거 따야지. 어, 어디, 저 근처네. 일단 이거 따야지. 모두의 맘을 모두 해. 거벙한 맘을, 거벙, 오지, 거벙이네, 진짜. 어? 야, 이미 버그가 많아서 아직까지 당연히 많겠죠. 당연히 많겠죠. 워낙 저가한 게임이니까 나 혼자 얼만데 베타 서비스 중이니까. 아하. 야, 빨리 구출해, 구출. 아. 어디 있었지? 까먹었다. 너 뭐하냐? 왜 고치는데 이거 플레이보인가? 인텔인가? 이거 왜 고치는 거야? 아, 뭐 정수 많이 주니까 그럴 수 있어. 모두의 맘을 모두 해 모두의 맘을 모두 해 어? 어? 어디? 빰빰빰 빰빰빰빰 빰빰빰